안녕하세요. 가드너스 김명윤 정원사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도구는 이 가위집입니다. 이 가위집은 제 아버지가 제가 조경을 처음 시작했을 때 쓰고 계시던 가위집을 선물 받았는데요. 조경인에게는 이 가위집이라는 게 그 기능인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서 저는 되게 뜻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 농장은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같이 운영해 오시던 농장이고요. 많은 조경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가드너스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나무들도 있어요. 요도 나무들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정원 작업들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나무를 이제 오래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라는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어서 그 정원 디자인을 할 때 이 나무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나 초화들을 좀 심어 보면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사업할 때 나가는 이 재료비들을 좀 많이 아껴주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묘목을 사서 성목이 되었을 때 그 나무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정원사들에게 좀 더 돌아가는 거라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도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좀 대응하는 거를 좀 유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멘탈이 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편이었는데 현장 일을 오래 하게 되면서 침착함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었고 자기가 좀 하고자 하는 거를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서울 정원 박람회를 이제 시공 참여자로 초청 작가인 야노티 정원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원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뭐 해외 작가의 정원을 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정원 박람회 기간 중에 정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이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2019년 정원 박람회 때에는 저도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정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정원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보는 이에게 좀 잘 전달해 드리려고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미콘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어서 그 레미타를 제가 한 세 팔레트 정도 비볐습니다.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처음에는 레미타를 한 번도 비벼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 팔레트라는 그 무게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 팔레트라는 거를 해내고 나니까 이제 뭐 작은 단위의 뭐 레미탈 비비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좋아하는 정원사의 정원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정원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 공간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하고 왜 이 정원이 좋은지 또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정원에 가면은 보통 제가 좋아하는 정원에서는 30분, 40분씩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공간감이나 스케일감을 좀 많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좋아하는 걸음은 한 20에서 30걸음 정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의 크기를 전 항상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원의 취향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사진을 보고 핀터레스트를 보고서 요 정원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의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핀터레스트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그걸 시공하고 나면은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정원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정원을 그 만들어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흙이에요. 그 흙의 성질이나 흙의 그 배합비나 그리고 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은 식물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흙을 만드는 과정은 되게 어려워요.
힘도 많이 들고 그리고 되게 귀찮고 미래를 위해서는 처음에 기반을 다지는 흙 조성에 대해서 좀 많은 유의를 하고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잔디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잔디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잔디를 좀 깔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잔디에 그 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잔디가 여름에는 정말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자를 주시지 않으면은 또 병이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잔디를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를 먼저 물어봐요. 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덜 받기 위해서는 저는 그 지피식물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좀 심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것은 작은 무락, 그냥 수반 정도로서 그런 즐거움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무락 같은 경우가 하나 있으면은 그 안에 물을 먹기 위해서 새들도 날아오고 이제 그 안에서 이게 곤충도 생기고 이렇게 생태적인 역할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하실 때는 큰 연못보다도 좀 활용을 해서 하나의 포인트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저 화가 코스모스는 제가 그 서울정원 박람회 때 그때 묘정에 남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 서울정원 박람회 때 가져온 식물인데 씨가 떨어져 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코스모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은 또 작년에 그 가을의 향수를 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작년 좀 생각도 많이 나네요. 이곳을 보고 있으면은. 저것도 꽃, 범의 꽃인데요. 저거를 지금 가져왔을 때는 정말 한 판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땅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심어놨는데 지금 번진 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번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심고 나서 느낀 거는 이걸 실제 겪어보니까 무시무시하게 번지는 아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저 꽃범의 꼬리를 심을 때는 저 번지는 것과 저 키를 생각해서 좀 심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정원에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정원 안에 있는 식물이 주인공이지만 식물 못지않게 주인공은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정원을 즐길 사람이 없는 정원은 되게 재미없는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좋은 정원을 만들었으면은 다른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오픈 가든 식으로 좀 즐기는 정원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립수목원이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크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식물이 완전히 커진 상태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식물들의 상태는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식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국립수목원에 가면은 많이 자라난 상태 그리고 얘네들이 많이 성숙한 상태의 식물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큰 식물들을 보고서 다른 나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컸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식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립수목원은 좀 가서 자주 가서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기능인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드닝 자체를 노동으로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몸을 쓰고 땅을 파고 식물을 옮기고 이런 작업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가드닝을 디자인으로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직접 내가 식물을 심고 가꾸고 하는 작업은 그 책상에서 디자인을 할 때보다도 더 큰 감동을 받거든요. 지금 조경 기능에 대한 대우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학생들이 고민하는 취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 회사의 그 사무직이나 설계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시공직이나 아니면 직접 몸을 뜨는 기능에 대해서도 좀 이런 직업이 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기능을 하다가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해야만 정원 디자이너가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하면서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저로서 좀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기능을 좀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에게든 아니면 주변에 계신 소장님에게든 먼저 연락을 해서 좀 일을 좀 배우고 싶다. 이 지금 정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능적인 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디자인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가르쳐 주실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